미혈보는 워낙 많이 나오는 강간당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 음덕 자살하게 된 일은 원인이 강간당함으로 인해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이 있었다면 그 자살이 바로 강간으로 인해 생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간계 있다. 그렇죠? 없죠? 이거 뭐죠? 지배 가능성이죠. 이거 범인을 지배할 수 있는 게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객관적 분석이 부정되기 때문에 인간계 없다죠. 자. 그다음에 2번 형법상 구속요건 차고 오른 거. 1번 상해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과 비상태에 빠지자 사망 오인하고 자기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상해죄와 과실치사의 경합범. 그렇죠? 허가를 해서 단일한 상해죄. 네? 2번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흔히 말하는 블랙아웃. 술에 취해서 이것도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이나 한거물렁 상태에 해당한다 맞고 3번 중요한 말 아직 채용이 안 돼가지고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맞죠 채용에 그래서 원래 직장 내에서의 위계나 위력을 통한 성폭력 이런 것이 이제 업무상 위력에 대한 가늠죄예요 근데 편의점인가요? 여기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장이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위력으로 이제 가늠행위를 한 거죠. 근데 아직 채용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것이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지휘감독받는 사람에 대한 가늠에 해당하느냐? 해당한다죠. 그래서 아직 채용되지 않았어도 채용 과정에 있는 절차의 영향력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나온 거죠. 네? 2번 갑이 집집길에서 자기 남편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 말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이 단어가 중요해요.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갔다 온 전과자라고 말한 경우 자기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맞죠? 아주 중요한 판례죠. 요 사건은 따로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파가능성 따질 때 가족, 친족, 친구 뭐 이런 경우는 전파가능성이 없다. 또는 경쟁관계 뭐 이런 사람들, 무관한 사람 이런 경우는 전파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부하지만 요 사건 같은 경우는 비록 남편과 친척한테만 했어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것 자체가 이미 전파가능성이 자체가 있다고 봅니다. 네? 기억해 두시고.